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정기적으로 뉴스를 교환 방송하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기타 큐슈시의 유원지 스페이스 월드가 문을 닫아 반환된 달의 돌이 다시 전시됩니다. 자연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전시되는 달의 돌은 아폴로 12호가 달에서 채취해 지난 1990년에 개원할 때부터 스페이스 월드에 전시되던 것입니다. 달의 돌은 소유주인 나사에 일단 반환됐지만 키타큐슈시가 지난해 5월 말에 다시 대여 허가를 얻었습니다. 키타큐슈시에 따르면 달의 돌은 빠르면 3, 4년 뒤에 야하타 히가시구의 새로운 과학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시 히카타구의 구시다 신사에서는 본전 앞에 대금줄을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시다 신사의 대금줄은 두 개의 줄을 맞춘 것으로 길이가 4m 40cm, 무게는 120kg이나 됩니다. 이 대금줄은 과거에는 장인이 만들었지만 지난 2012년부터는 우지코의 청년회가 맡고 있습니다. 교환은 3년에 한번 이뤄지는 행사지만 대금줄을 만드는 기술 향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